아니, 일단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 제가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여쭤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선생님한테 어떤 거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한 번은 산소를 했고 한 번은 화장을 했어요. 네. 어떤 게 좋은 건지 정말 궁금해요. 정말 효자시네요. 정말 궁금해야 맞는 거예요. 네. 지금 거의 우리나라 90%가 화장 문화예요. 예. 화장 문화인데 화장해서 저는 이 산소 문화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육신은, 제가 항상 이렇게 목청 높여서 하는 말인데, 육신은, 육체는 기계일 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저는 자동차라고 비교를 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의 그 혼, 그 정령, 영이 주인인 거고, 육신은 그냥 소모품인 기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 육신은 이 살은 썩어서 물로 가고, 뼈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자손들 골천은 누가 하고, 자손들 고생 이제 시키면 안 된다 해서 나는 그냥 깨끗하게 태워버려라 하는데, 제가 피부로 느낀 거는 장남이 있고 아들이 있는 집은 화장을 해서 좋을 게 없어요. 화장. 이거는 이제 제가 정말 많이 보고 느끼고 해서 이제 내린 결론인 거고, 네. 아무래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맞죠. 인간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건데, 화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SK 그 회장님이 한번 나는 죽으면 깨끗하게 이제 화장을 해서 나를 깨끗하게 그냥 화장을 해다오 해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시끄럽고 자손들이 다 시끄럽고 안 되잖아요. 그때 그 회장님이 그 한 번 말씀하셔가지고 화장 문화가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회사가 망하지 않고 있는 거, 워낙에 재력이 부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힘들고 그래도 아직 쓰러지지 않고 있는 거지, 일반 웬만한 가정 같았으면은 풍지박산 났을 거예요. 지금 화장 문화는 저는 좋게는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산소에다 모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산소에다 모시는 게 맞죠. 산소에다 모시는 이미 게. 한 건 어떻게 할까요? 네. 예를 들어서 나를 그 청개구리 스토리인데, 네. 엄마가 아들이 하도 말을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산으로 가라 하면 물로 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죽으면 나를 물가에다가 묻어줘라. 네.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산에다 묻어줄 줄 알고. 근데 이 애가 이제 이 개구리가, 철없는 개구리가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깨닫고 엄마를 물가에다가 그렇게 모셔놔서, 얘가 비만 오면 울잖아. 엄마 떠내려갈까 봐. 아. 그래서 개구리가 그렇게 구슬프게 울잖아요. 비만 오면.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그렇듯이. 예. 이 잠깐 쉬면 안 되죠. 네, 그만하세요. 마지막인데. 지금 이미 한 것들은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걱정인데. 그거는, 네. 옛날에 우리나라 전쟁에 나가서, 네. 시신을 못 찾고 돌려받지, 네. 못하고 이런 분들은 그 혼을 모시는 게 있어요. 육신은 못 찾고, 네. 그 혼만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명당에다 모셔드리는 그 초혼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요즘은 세월이 좋아서 검색을 해보면은 다 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화장을 해서 뿌려버리신 분들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몸은 이제 육신은 육체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네. 육체는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그분의 혼이 노숙자처럼 떠돌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분 혼을 모셔갖고. 그렇지. 그래서 명당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고, 그 혼을 명당만 보면 모시는 분을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99번인가를 그렇게 내 부모님을 좋은 명당에다 계속 혼을 모셨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사람은 육신은 하나지만 혼이, 네, 정신은 세 개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가 막히고, 내가 기가 차면 혼자 앉아서 궁시렁궁시렁하고 말을 해요. 그건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거든. 시골에 보면, 글쎄,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이제 이 이야기를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불이 나갔다라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꼬리가 이렇게 불똥이, 꼬리가 이렇게 휴, 올챙이 꼬리처럼 있으면 그건 남자 불이에요. 그리고 꼬리가 없고 동글동글동글한 불은 여자 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윗동네에서 불이 떨어지면은 그쪽에서 2, 3일 안에 누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또 아래 동네에서 그 불이 떨어진 걸 봤다. 그러면 아래 동네에서 이제 2, 3일 안에 누가 돌아가셔서 초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저는 보고 겪고 이렇게 컸는데, 맨 처음에 그 혼이 나가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은 몸뚱아리 하나에 혼이 세 개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네. 두 개인 사람도 있었죠. 덜 떨어지신 분들도. 네. 그런데 세 개의 혼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 중, 하로 나눕시다. 상혼, 중혼, 하혼이라고 쳐요. 그러면 맨 처음에 그 상혼은 내가 왔던, 맨 처음 왔던 하늘로 가요. 그 혼은. 네. 하늘로 가고, 이제 두 번째 혼이 있을 때 사람은 이제 그때는 의식이 들어왔다 나갔다. 사람을 알아봤다가 몰라봤다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때는 이 심장도 뛰고 맥박도 뛰어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혼이 나가면, 이 혼이 나가고 나면은 이제 그때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맥박이 멈추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혼이 남아서 그 묘지에서 이 육신이 사그라들어서 없어질 때까지 그 묘를 지키고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화장을 하면 그 혼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 혼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조상님이면 날 도와줘야지. 왜 안 도와주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런 상담자들을 많이 봤었어요. 네. 그런데 그 혼이, 세 번째 혼이 자손들한테 영향을 좀 미쳐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혼들이 편안하면 자손들을 힘들게 하지 않더라고. 그분들이 불편하셨을 때 자꾸 와서 나 좀 편하게 해줘, 편하게 해줘 하고 알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들이 육신이 없어짐과 동시에 이 혼들이 부유형이라고 그러죠. 떠서 노숙자처럼 집이 없는 거야. 집이 없어. 오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자손을 괴롭히고 자손한테 알아달라고 자꾸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을 편안하게 모시는 거, 지금 이거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실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이제 뭐 화장하신 분들은 한번 니무사에 저, 니무사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네, 예, 삼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시고, 예, 한번 이제 명상에 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지금 방송을 촬영했는데, 아유, 저도 이제 큰일이네. 나도 큰일이네. 아니요, 이제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예, 어디에다가 모셨어요? 그 저희는 낙골당. 낙골당? 네, 저희는 모셨고. 귀신 아파트라 그러죠, 우리가. 거기서 모셨어요. 오지 않았는데, 아버지랑 같이 계세요. 아버지 공동묘지 산소에, 어머니 옆에 이렇게 모셔놨고. 어떻게 자리가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묘지하고 낙골당. 네. 신기하더라고요. 저희도 되게 신기했던 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데 됐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자리가 원래 안 되는데 그게 생긴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셔서 바로 거기에 있는데, 아버지는 일단 산소에 계시니까 낮은 데 있고 항상 어머니가 셌으니까 위에 있어요. 신기하게.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